1번, 그림을 보고, 색칠한 부분의 넓이와, 색칠한 부분 넓이와 전체 삼각형의 넓이 비율을 구하시오. 그대로 이렇게 딱 되어 있는 거죠. 이거 대 이거. 자, 전체 삼각형의 넓이는, 이거는 2분의 1, 2분의 1, 잠만 안 되죠. 자꾸 헷갈린데, 그죠? 나누기를 해야죠, 조등분은. 자, 가로의 길이, 가로길의 밑변 8이죠. 8 곱하기, 그 다음 높이 4잖아요, 그죠? 4 나누기 2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8, 4, 32 나누기 2니까 16, 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밑변 2, 2, 2, 2, 다 똑같죠?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높이 같잖아요, 그죠? 그러면 넓이가 이렇게 똑같잖아요, 두 개, 네 개가. 4등분을 하면 되겠죠? 16 나누기 4를 하게 되면은 44, 16. 그 하나에 4씩 됩니다. 이렇게 4씩. 이기도 그러면 4겠죠? 이기도 넓이가 4, 제곱 센티미터가 됩니다. 자, 근데 이 삼각형에서는, 자, 여기도 보세요. 넓이가 4인데, 여기도 이렇게, 자, 여기 3이잖아요, 그죠? 이것도 3이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여기서 직각을 내리게 되면은, 여기에, 이두 삼각형 높이가 같은 그 꼴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넓이와 이 넓이가 같잖아요. 그럼 넓이가 4인데, 똑같은 넓이가 4니까 하나의 넓이는 2가 되겠네. 그래서 이거는 2가 됩니다, 이거. 그래서 이거 2 이렇게 되죠, 그죠? 됐죠? 그래서 2대 16이 되겠네, 이렇게. 됐습니까? 이런 거 별판하십시오. 자, 이 문제는 어차피 중학교 가면 또 다루게 됩니다. 아, 자, 2번이 응용이 됐죠. 2번. 가에 대한 나의 비율. 가에 대한 나의 비율. 이렇게 되죠? 이게 0.6. 자, 됐습니다. 분수로 나타내면은 10분의 6은 5분의 3이 되고, 그 다음에 나에 대한 다의 비율, 나에 대한 다의 비율은 9분의 5입니다. 구하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가에 대한 다의 비율, 가에 대한 다의 비율로 했죠. 자, 이 문제는 좀 경시 수준으로 내는 것 자체도 좀 그렇고, 이거는 뭐 중학교 가면은 아무 문제도 아닌 문제입니다, 이거는. 중학교 때 그냥 배웁니다. 굳이 초등학교 때이 문제를 다룬 게뭐 경시한다고 봤는데, 별로 쓸모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중학교 가면은, 그냥 어떻게 하면 되면 그거만 아시면 됩니다, 이거 지금 가분의 다가 됐잖아요, 그죠? 자, 이거 두 개를 가만히 보면은, 자, 적어 볼게요. 곱해 보세요, 이게. 다 이래 되죠? 대비가 이렇게 곱하면은, 자, 보세요. 이게 지금 뭔가 약분 처리되는 느낌이 들죠. 나 이게 공통된 게 사라질 거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됩니까? 가분의 다가 되죠. 되잖아요, 그죠? 곱하기로. 그래서 두개 곱하면 되겠네. 이두개 곱하게 되면은, 두개 곱하면은 1이 되고, 그러면 요것도 이두개 곱해야지. 그럼 이거는 5분의 3 곱하기 9분의 5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잖아요. 이것도.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3, 1, 3, 3, 3, 9. 3분의 1. 그래서 지금은, 이거, 이때 기하분 순서대로 3분의 1이 되었죠. 이 문제는 별로 필요가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너무 이제 중학교, 너무 중학교스러운 문제다. 그거 가면은 쉽게 구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막 이상하게 풀 필요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굳이. 3번. 표를 보고 오토바이와 자동차 중 어느 것이 더 빨리 달렸는지 구하시오. 이랬죠. 빨리 달렸는가를 보려면은, 시간 동안에, 시간에 대해서 얼만큼 갔냐, 그죠? 시간에 대해서 얼만큼 갔냐를 따져보면 되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단위가 틀리죠? 이건 10초고, 이건 320m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3시간하고 324km를 또뭐 고쳐야 되겠죠, 밑으로. 그러면 3000, 324, 3000에, 324에 0, 3개로 1000을 곱해줘야 되니까, 324,000 미터가 되고, 자, 이것도 초로 고치면은
3 곱하기 60분이 되죠. 그럼 이 60분은 또, 60, 1분이 60초잖아요. 그죠? 그래서 3 곱하기 60 곱하기 60을 해야지 초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3 곱하기 66이 36, 3600초, 36이 18, 36, 이렇게 1800초가 됩니다. 자, 이렇게 고쳐놓고 해야 됩니다. 그래 놓고, 달린 시간에 대한, 달린 시간에 대한 달린 그리를 구하면 됩니다. 그리. 그러니까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자,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달린 시간에 대한 그리. 되었고, 32가 되죠. 그 다음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달린 시간에 대한 그리. 되잖아요. 그래서 0두개 없애고, 그 다음에 4로 되겠네. 4832 10, 그 다음에 4284728. 그 다음에 3으로 되겠죠? 326, 3721, 3927, 그 다음에 30. 이 되죠? 자, 그래서, 누가 더 빨리 달리냐면은, 예, 32니까 오토바이 더 빨리 달리죠. 오토바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좋은 문제죠. 4번, 어느 박물관의 전체 관람객 수에 대한, 전체 관람객 수에 대한 여자의 수의 비율이 0.3.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전체 관람객. 에 대한 여자가 이래갖고 0.3이란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남자아이 수의 비율이 4분의 1. 그럼 전체 관람객분의 남자아이. 아, 아이를 붙여야 되네, 이거. 아이, 어른이 나온 거 보니까 아이가 4분의 1이 된다 소리죠. 그죠? 여자 어른 수의 비율이 30%. 그러면 이것도 전체 관람객분의 여자 어른이 32%란 말은 100분의 32란 말이겠죠. 이 박물관의 전체 관람 수에 대한 남자 어른 수의 비율은 자, 그러면은, 여자아이가 전체 관람객 수에서 0.3. 그럼 요거는, 100분의 한번 고쳐봅시다. 30이 되고, 요거는 100분의 25가 되겠죠. 됐죠? 그러면은, 다르게 하면은, 100분의 30이고, 100분의 25고, 100분의 32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이는, 30%이 되죠. 그 다음에 남자아이는 25% 됩니다. 왜냐면 여자 어른은 32%. 그러면은 나머지가 남자 어른이겠네, 퍼센트. 그죠? 이거 다 합하게 되면은 85, 이거 7, 그 다음에 퍼센테이지가 5, 8. 8 맞죠? 87% 되죠? 87%고. 그러면 남자 어른 수의 비율은 100에서 87 빼면 되니까, 그죠? 100에서 87 빼면 되잖아. 13. 13%가 되죠. 자, 됐습니까? 이런 문제도 좀 괜찮죠. 5번. 원가가 33,000원. 축구공의 정가를 7,000원 올려 정했다가, 정가를 7,000원 올렸다 했으니까, 그럼 4만원이네. 그죠? 4만원 정가.
그 다음에 잘 팔리지 않아 할인하여 34,400원. 이거를 할인해서 34,400원에 팔았네. 정가에 대한이죠. 정가에 대한 할인 금액의 비율이니까, 정가에 대한, 그 다음에 할인 금액의 비율. 자, 할인 금액은 얼마입니까? 4만원에서 34,400원을 빼야 되잖아요. 뺀 금액을 적고 100을 해줘야지 퍼센트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빼게 되면은 0, 0, 6, 5, 5,600원을 할인했죠. 4만원 곱하기 100. 그러면 0, 2개, 2개. 알죠? 4에서 4서 16. 그래서 14%가 되죠. 자, 이런 거는 정가, 원가, 이거는 중학교 가시면 매우 중요합니다. 별표 3개 중요. 많이 풀게 됩니다. 자, 6번. 한 변의 길이가 20cm인 정사각형이에요. 20cm인 정사각형. 그러면 400제곱센티미터가 되죠, 넓이는. 이 정사각형 가로를 2cm 늘리고, 가로를 2cm 늘렸어. 그러면은 22가 되죠. 세로를 3cm 줄였어. 이게 되죠. 세로를 줄였어. 그러면 여기 이 길이는 3cm, 17cm가 되죠. 됐죠? 그럼 이렇게 되네, 그죠? 정사각형 넓이에 대한 새로 만든 직사각형 넓이의 비율이죠. 정사각형의 넓이는 400제곱센티미터가 되고, 새로 만든 직사각형의 넓이는 2 곱하기 17을 해야 되죠. 7, 24, 7, 24, 15, 1, 1은 2, 1, 1은 2. 그러면은 374제곱센티미터가 되죠. 그 다음에 정사각형 넓이에 대한이니까, 정사각형 넓이에 대한 새로 만든 삼각형의 넓이 이렇게 되잖아요. 새로 만든 직사각형 넓이 400분의 314 되죠. 곱하기 100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4936 14. 잠시만, 이거 안 나눠지네. 즉 이렇게 되겠다, 그죠? 이럴 때는 이렇게 374, 4 이렇게 되죠. 49, 36, 14, 그 다음에 43, 12, 20. 자, 93.45, 20, 93.5네, 그죠? 이래 나옵니다. 아, 소수를 나타내겠네, 그죠? 그럼 93.5%가 되죠. 자, 당연히 이것도 중학교 가면은 아주 많이 나옵니다. 아, 이 페이지의 비비율, 이거는 중학교 무조건 활용편에 있게 되는데, 복잡한 계산이 있어. 좀더 이런 식으로 다 구하게 되는, 늘리고 줄이고 했을 때에, 이렇게 굳이 비율이 아니더라도 얼만큼 늘었는가 이런 거를 계속 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미리 이렇게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네요. 그죠? 열심히 해야 되겠죠? 7번. 그림을 보고 정사각형의 넓이에 대하니까, 정사각형 넓이가 여기 와야 되겠죠. 넓이에 대한 삼각형의 넓이의 비. 삼각형 넓이가 이쪽으로 와야 되네. 그죠? 자, 둘레가 28이랬죠, 정사각형. 그러면은 28 나누기 4를 하게 되면 7cm 되죠. 자, 한 변의 길이가 7cm 됩니다. 정사각형의 넓이는 77이 49가 됩니다. 자,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6이 되죠. 3, 9가 되죠. 그러면 9대49 이렇게 하면 되겠네. 8번. 가로가 60cm, 세로가 50cm인 직사각형의 모양의 가종, 색종이와 60, 여기가 50. 가 색종이. 그 다음에 가로는 세로의 1.1배, 가로는 세로 1.1배,
세로는 가색 종이 세로의 5분의 4배. 5분의 4배면 이기는 50의 5분의 4란 소리잖아요. 그죠? 40이란 소리고, 그러면 가로는 세로의 1.1배니까 40 곱하기 1.1을 하면 되죠. 그럼 44가 되죠. 이렇게 됩니다. 직선은 이게 나 종입니다. 가색 종이의 넓이에 대한 비율을 나타내 주죠. 분수 나타내. 가색 종이에 대하니까 가색 종이의 넓이. 30, 이거 3000이죠. 그럼 3000 가의 넓이 1이고 3000분의 나색 종이 넓이. 44 곱하기 45 오면 되죠. 그죠? 446, 446, 17, 1760. 3000 이 되네. 이 되고, 자, 나눠지고, 뭐 지금 이게 뭐 3300분의 176 비율 분수로 그냥 이 나타내 끝내네. 그냥 2로 나누면은 2, 1은 2, 150, 28, 26, 28, 26또 되네. 248, 248, 274, 250, 뭐 이렇게 75분의 44로 나타내면 되겠죠. 자, 9번. 뭐, 그, 3000분의 1760이 있어도 멈춰도 됩니다. 약분 안 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어느 걸 해도 답입니다. 자, 9번. 연비는 자동차의 단위 연료에 대한입니다. 단위 연료, 1리터에 대한. 이렇게. 대한 주행 거리의 비율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 리터분의 킬로미터 이렇게 되겠네. 킬로미터. 연비가 높을수록 연료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정훈이의 아버지는 새 자동차 중 연비가 가장 높은 자동차를 사려고 합니다. 어느 자동차를 사야 하는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시오. 리터당 그죠? 단위 연료에 대한 주행 거리니까 리터분의 킬로미터가 돼야 되죠. 그러면 가는 25분의 500이 되면 되고 27분의 513이 되고, 26분의 468이 됩니다. 됐죠? 그러면은 요거는, 52, 그죠? 벌써 이거 2, 20이 됩니다. 20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6, 9니까 3, 9, 27. 그 다음에 3, 1은 3, 3, 7, 21, 3, 1은 3 되고, 9, 1은 9 하면은 80, 9, 1은 9, 81, 9, 9, 81. 자, 요거는 19가 됩니다. 자, 요거는 또, 일단 만만한 게 2, 3, 4, 13. 그 다음에 뭐또 되는 게 있나? 이거는 이렇게 됐다. 2, 3, 4, 13. 1, 13. 104, 8, 83, 24, 8이면 8, 100, 이렇게 되죠? 여기는 18이 됩니다. 연비가 가장 높은 거는, 그래서, 이 20이고, 19, 18이니까 20이죠? 가 자동차를 사면 되겠죠? 그래서, 가 자동차를 구매를 하면 되겠죠? 그죠? 자, 10번. 가와 나 비교해 각각 물 460g, 소금 40g으로 소금물을 만들었고 이랬죠. 그죠? 자, 그러면 가를 보게 되면은 가 비교해 물 460g, 그 다음에 소금 40g. 자,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이것의 소금물은 두개 합해야 되잖아요. 소금하고 물하고 플러스 되니까 이거는 500g이 되죠. 됐습니까? 500g 되고 나는 물 똑같죠. 나도 물 460g, 소금 40g. 그래서
소금물, 똑같이 이거 500g 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비크에 물 440g과 30g을 넣어 소금물을 만들었습니다. 다는 물 440g, 그 다음에 소금 30g. 자, 이러면은 여기는 소금물 470g을 만들었습니다. 됐죠? 그런데 뭐냐죠? 가와 다비크에 만든 소금물을 라비크에 모아. 라에는 가와 다비크에 만든 소금물을 부었네. 붓게 되면 여기서는 소금물이 총, 지금 가와 다비크에 만든 소금물을 부었잖아요. 그죠? 그럼 이름을 뭡니까, 이게? 970g 되죠? 자, 되고, 소금을 더 넣었네. 그러면은 소금물은 더 많아지죠? 그죠? 소금을 이렇게 또 플러스 시키잖아요. 얼만큼? 30g, 플러스 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의 이제 소금물은 더 넣었기 때문에, 소금물은 1000g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때 만들어진 소금물과 나비크에 만든 소금물 중 어느 비크의 소금물이 더 진한지 풀것이라. 자, 이거 비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금물에 대한 소금이죠. 그죠? 그게 농도입니다. 물어본 거는 소금물에 대한 소금의 양의 비입니다. 비율을 물어본 거예요. 그럼 소금물에 대한 소금의 양의 비율이니까. 자, 라를 먼저 보게 되면은, 라 같은 경우에는 소금물이 1000g이잖아요. 1000분에 대한, 자, 소금은 얼마입니까? 소금은 30. 쭉 넘게 지금 가와 다에 있는 거 이거 40하고 30하고 30이죠. 다 더하면은 이40 더하기 30 더하기 30이 소금의 양이잖아. 그죠? 소금. 그래서 이렇게 되죠. 그러면 1000분의 60하고 100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러면은 이거는 0.1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나는 소금 물이 500이잖아요. 그죠? 나는 소금물 500에 대한 소금이 40이 있잖아요. 이렇게 됩니다. 되고, 그러면은, 이거는, 이렇게 하고, 100분의 8이 된다죠. 20 곱하면. 그래서 이거는 0.08이 되죠. 그래서 0.1리터 크잖아요, 이게. 그죠? 라가 더 진하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라 밀크에 있는 소금물의 농도가 더 진합니다. 라가. 자, 이거는 별표 4개를 하십시오. 자, 이 과정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당연히 중학교 때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문제 꼭그 시험지 나옵니다. 11번. 어느 열차의 전체 좌석이 900석이고, 그중 특석이 전체 좌석의 0.2입니다. 자, 전체 좌석이 900. 그 다음에 특석. 특석은 900 전체 좌석의 0.2에 0.2 곱하기라는 거지. 그럼 2구 18. 그 다음에 0, 두 개가 붙지만 0 하나 없으니까 180이 되네. 됐죠? 특석의 0.5와, 그 2분의 1이죠? 그죠? 이 2분의 1이라는 뜻이잖아. 그죠? 2분의 1과 일반석의 4분의 3이 찼다면, 그럼 여기서 일반석은 900에서 180을 빼주면 되죠. 그죠? 특석이 180이니까. 그러면 여기는 0, 2, 720이죠. 이렇게 됩니다. 특석 180, 일반석 720. 그 다음에 특석의
특수의 0.5. 0.5는 특수의 0.5니까 특수의 2분의 1. 아, 2분의 1, 참안 해보죠. 0.5로 그냥 할게요. 특수의 0.5. 그러면 5, 8, 40, 5, 1, 5, 9. 공을 붙이면 공 하나 더 날아가니까 92 되죠. 최종적으로. 90. 반이라 생각하면 되죠. 90이고. 그 다음에 일반석의 4분의 3. 일반석의 4분의 3은 일반석이 720이잖아. 720의 4분의 3. 됐죠? 그러면은 요거는 41은 4, 48, 32, 30은 0, 38이 24, 540. 찼댔죠? 그러면 뭐 90하고 이래갖고 그죠? 요만큼 찬 거잖아요, 그죠? 됐죠? 그럼 특수역에 남은 수는 이만큼 90이자 180 중에서 90이 4서니까 180 빼기 90을 하면은 90이 남았고, 일반석에 남은 수는, 일반석은 720 중에서 542 찾잖아요. 남은 수는 이렇게 되죠. 0, 8, 180석이 남았네. 그죠? 그래놓고, 전체 좌석수에 대한이니까, 전체 좌석수는 900이잖아. 에 대한 남은 좌석수의 비율이니까 남은 좌석은 요거 90 더하기 180을 해야지. 그럼 몇 퍼센트입니까? 곱하기 100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요거는 900분의 90 더하면 270 곱하기 100 이렇게 되죠. 그러면 되고 9, 3, 30. 그래서 결국은 30%가 되죠. 이 파트가 그죠? 우리 지금 통틀어서 3, 4, 5, 6학년 센, 지금 이때가 지금 제 진도 나온 곳에서 최고로 어려운 파트가 되죠. 4개 정도 치면서. 아셨죠? 이렇게 됩니다. 자, 12번. 어느 공장에서 만드는 제품 한 개당 이익은 500원이고, 그 다음에 불량품 한 개당 400원의 손해가 발생해 버리네.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제품 하나 만들었어.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돕겠어. 제품을 만들었는데, 이게 만드는데 비용이, 제품 비용이 1,000원이 들어버렸어. 자, 비용이 1,000원 드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1,500원에 파는 거야. 파면은 500원 이익을 보죠. 500원 이익을 보잖아요. 근데 이렇게 팔았을 때 정상적인 제품이 나왔고 이렇게 1,500원에 팔면 500원 이익이 생기는데 이게 하나 딱툭 튀어나오는데 이게 불량품이 돼버렸어. 불량품이 되는 순간 이 1,000원을 들여갖고 불량품이 되는 순간 이게 그러니까 완전히 다 버리는 게 아니고 뭐 재활용을 했겠지. 결국은 이거 재활용을 600원을 채웠다는 소리잖아. 그래서 결국은 손해가 400원이 발생한 거잖아. 그죠? 그러면은 이게 정상적으로 만약에 생산해갖고 팔았을 때를 생각했을 때의 금액 비교해야 되면은 총 얼마큼 손해를 봅니까? 차이가. 원래는 500원을 들고 있어야 되잖아. 도리어 또 400원이 또 없어지는 꼴이잖아. 900원이라는 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900원 손해가 발생해요, 총. 이게 불량이 되는 순간에는. 원래는 500원을 갖고 있었는데 이것마저도 못 갖고 있는 편이잖아요. 팔지도 못하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우리가 공장에서는 하루에 제품 1,500개 생산하고 하루 이익금이 되는데 원래는 하루에 제품 1,500개를 생산했으니까 하루 이익금이 원래는 얼마 돼야 되냐면은
1500 곱하기, 원래는 500원이, 500원 해갖고, 5, 25, 7, 2, 3, 4. 75만 원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죠? 그 생산 비용 들인 거를 제하고 75만 원이 남아야 되는데, 69만 6천 원밖에 없잖아. 그죠? 그러면은 69만 6천이란 말은 하루 이거 69만 6천이란 말은 손해 금액이라 했다. 손해 금액이 75만 원에서 69만 6천 원을 빼게 되면 손해 금액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0, 0, 0. 그 다음에 여기는 4. 그 다음에 4에서 그럼 5만 4천 원이 손해다. 손해 금액이 발생한 거예요. 원래는 75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죠?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서 발생한 건가, 이거는? 불량이 발생했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불량품, 그러면은 총 손해 금액이 아까 뭐랬죠? 500원 이익도 못 봤을 거예요. 이거는 이게 이익을 봤을 때의 금액이니까 이 이익마저도 사라지고 더 400원까지 또 까내려가잖아요, 돈이. 돈이 더 내려가잖아요, 그죠? 도로 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400원은. 그래서 900원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개수는 54만 원, 54,000원 나누기 900을 해야 됩니다. 그럼 0, 그자고 96이 54, 60개가 불량이에요, 불량. 60개 불량이에요. 지금 물어본 건 뭡니까? 전체 제품 수에 대한 불량품 수의 비율이죠. 전체 제품 수는 1500이잖아요, 그죠? 1500에 60 곱하기 100을 해드릴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사라지고 그 다음에 326, 355, 4가 되네. 4%가 됩니다. 이것도 별표 4개. 자, 이거는 너무 수준이 높습니다, 솔직히. 요거는 초등부에서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 이런 거고, 나 숙달이 되면은 연습을 해갖고 여기까지 무지막지하게 어려운 문제가 나왔죠, 그죠? 자, 이런 문제들은 조금 이제 요런 게 있다 정리만 하시고 계속 눈여겨보시면, 눈여겨보기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